예, 반갑습니다. KBS 네.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찾아온 김병준 작가가 오늘은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예, 소울 김승남님 예,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승남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머리 그 헤어 디자이너이신데 손님들 옆에서 소리 하시면서 머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 근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셨어요? 제가 소리를 좋아한 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냥 어떻게 차일피울 하다 보니까 못 배웠는데요. 제가 소리를 접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원래 소리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못 배웠던 거를 우리 딸한테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딸이 또 결혼하고 또 안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저라도 배워보려고 늦게나마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따님이 우리 소리 판소리 전공자 따님을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그 따님 지금 결혼한 후로 활동은 어떠세요? 아 아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네. 나도 좀 배워보자 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그 여성 국극단인가 네, 네. 그런 게 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할 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춘향전을 하는데 춘향전 다 끝날 때까지 어린아이가 그러고 있다가 보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돌이 형이 그 장모한테 밥 식은 밥 한 덩이 얻어먹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그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나는 학교를 안 다니고 저 사람들을 따라가서 저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프로가 나오는데 그 아주 몸이 왜소한 남하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서커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나를 데려다가 노래를 안 가르치고 서커스를 가르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접었습니다. 그거를. 아이고 이걸 웃어야 할지. 세상에 소녀적 꿈이 그러니까 네. 여성국국 보면서 네. 나도 춘향전에 춘향이처럼 네. 예, 그렇게 소리도 한번 하고 또 연기도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장모가 주는 그 밥. 네. 밥, 그 대목만 나오면 그렇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고 그냥. 이도리 형이 그것도 그렇게 막 신김치를 막 손가락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먹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학교에서 밥도 굶고 가가지고. 그 당시. 그때 무대에서 실제로 김치 찢어서 주던가요? 네, 직접 먹었어요. 밥상 차려다가 그 당시에는. 무대에서. 근데 진짜 그게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저 김승남님 고향은 그때 어디셨어요?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진안. 아, 예, 예, 예. 우리 집에서 거기를 가려면 심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 심리길을 저 혼자 밤 그거 다 끝나면 밤이 되거든요. 예. 근데 어린아이가 밤에 늦게 와요. 집에를. 그리고 거기서 했던 노래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좀 그 기회의 문제였지 그때 길을 찾았더라면 우리 김승남님이 예, 창극 무대에 지금쯤 월매 역할 하시면 딱 좋을 역할이군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못 이룬 소원 때문에 따님한테 너는 판소리를 해라 그러셨어요? 네, 아니면 따님이 예. 소질이 보이던가요? 걔는 원래 테너사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노래보다 판소리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거를 시켰어요, 제가. 처음엔 하기 싫어했는데 시켰는데 또 가는 곳마다 또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악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선생님한테 얘 목소리를 한번 얘를 계속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딱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얘는 꼭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하는데 얘는 꼭 가르치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네. 진로를 얘가 저기 바꾸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하면서 배워가지고. 근데 또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길로 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요즘 따님 활동은 좀 어떠세요?
결혼한 뒤로 이제 우리 아. 전통 소리 그 아까운 예술을 요즘은 어떻게 하고? 지금 질렸는지 어쨌는지 안 해요. 아이고, 애기만 보고 있어요. 그때 결혼 육아가 예. 한 소리꾼에 또 악기를 그렇게 편치 예. 않게 하네요. 예. 그 가끔 우리 저 승남님도 아기도 좀 봐주고 그러신 적 있어요? 아기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 승남님 그 부천에 네. 예, 소리하면서 머리를 멋있게 해주는 그 헤어 디자이너 김승남님 그 미자원 안에서도 소리를 그렇게 가끔씩 하세요? 네, 네 가끔씩 하는데요. 네. 아, 처음에는 제가 아 노래가 이상하다고 손님들이 그랬거든요. 네, 네. 처음에 초창기 저 혼자 웅얼거릴 때는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다고 아, 칭찬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네. 분명히. 네. 네, 그러면은 요즘 어디서 소리 좀 배우시나 보군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소리에 열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음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아 근데 왜 음치를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 목도 안 좋고 제가 원래 음악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아. 음악이 진짜 싫었어요. 소리는 따라다니면서 구경하시고 흥얼흥얼 흥내내셨는데 그거는 어려서부터 제가 좋아해서 아. 그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음은 저기 하는데 우리 그 음악책에 나오는 음악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는 노래방도 안 가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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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소리 남도창하고 지금 판소리 배우고 네. 계신 지가 좀 되나 보죠? 아, 그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소리들을 꼽으라면 어떤 소리들 좀? 아, 옛날보다 좀 괜찮게. 호남가도 있고요. 예. 또 사찰가도 있고 또 흥타령도 있고 야. 또 흥부전에 나오는 돈타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직접 배워서 이제 불러봤을 때. 어떻든가요? 예전에는 내가 흥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다 하고 배워서 불러보니까 아, 정말 달라요. 제가 혼자 그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불렀을 때는 아주 내 마음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바로 잡혀가고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불러도 부끄럽지 않고요. 그 옛날에는 제가 틀리게 불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불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근데 역시 혼자 배우는 것보다 사부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그래요, 좋은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분명히 가르쳐주는 분 따라가는 게 네. 훨씬 더 정확하고 네. 예,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또 좀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럼 요즘 미자원에서는 네. 좀... 소리 잘 들었다고 감사 표시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 예, 맛있는 거 사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요. 소리하는 미용실로. 지금은 부천에서 헤어샵 이름이 어떤 이름이신가요? 우리요? 김승남 헤어룸입니다. 아유, 홍보해드려야 돼요, 저희들이요. 아. 그렇게 어렵게 저 서울 가서 공부하신다는 소문 듣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럽니다만 아, 세상에 부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공부하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동안에는 제가 아무튼 남을 위해서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 다니는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이제 우리 머리 손질하러 오신 분들이 줄 서서 있고 그런 날들은 방법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내일 오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결단과 그런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부천에서 서울 가는 차를 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요. 그게 생활권 자체를 벗어나는 건데. 근데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다행입니다. 아, 우리 소리가 이렇게 어떤 한 멋진 헤어 디자이너에게는 이렇게 설레이는 일주일에 하루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변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권하고 싶으세요? 어때요? 소리 배우는 거. 권하고 싶죠. 그런데 다 자기들은 못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못한다고. 다
다 못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에 대한 맛, 이 소리에 대한 맛을 몰라서 그런지 저보고도 왜 이걸 배우냐, 차라리 그 유행가를 배워라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미용실 안에서 그 소리 한 자리에서 하고 그러면은 또 박수치고 얼씨구 좋다. 네. 그렇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소리를 네. 하면서 가끔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쯤 되면은 조금 더 자랑도 해보고 자기에게 선물 주려면 어떤 상도 받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한테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대회도 한번 나가보시죠. 한번. 아 근데 아직은 대회까지는. 근데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그럼요. 어찌 하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니 지금 월매 역할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은 그런 미모와 그런 뭐 멋스러움과 소리까지 이제 갖추셨는데 한번 좀 뽐내시고 그런 것도 그게 아니고 좋은 옛날에 추억이죠. 배웠으면 춘향이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월매 분이 못하게 돼서 서글프네요. 아 제가 또 아픈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근데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월매로라도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예. 아, 그리고 또 멋진 사이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앞으로도 좀 네. 우리 부천의 김승남님, 김승남 헤어룸에 네. 예,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또. 소리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고요. 또 우리 김승남님이 따님 생각에서 북도 배우고 또 고수 네. 역할도 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 그런 생각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어디 갈 때 네. 고수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걸 소질이 없으니까 네, 네. 그거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배워가지고 네. 그것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김승남님 앞으로 그 따님 고수 역할도 좀 해주시고 소리 멋있게 배워서 우리 저 부천의 김승남 헤어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김승남님 소리를 무대에서도 좀 듣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빌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9만석이요, 돈이 19,000냥이라. 기준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이구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고요.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부릴 때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쾌를 들고 논한디.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난 사람도 잘난 돈 뱅상군의 술에 햇빛처럼 둥글둥글 생긴 건너 말 건너 가서 너도 뿌리 물어
열시고